11월 1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4세대 디지털 아트 분야 재능을 연마해온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인들이 이번엔 다른 이용인들에게 자신이 쌓은 재능을 나눕니다. 4차 산업시대 특화 프로그램으로 감동4U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감동포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용인분들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요. 이제 모바일 미술에서는 이제 이용인분들이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나눔 활동까지 진행하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홍보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재능 나눔은 3D 펜 아트와 모바일 미술입니다. 나눔을 하는 이용인들은 그동안 복지관에서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다른 이용인들에게 아는 만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만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혼자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동호회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열심히 그림을 이제 그려가고 전시회도 하고 이제 실력들을 쌓아 나가면 멋진 그 작가님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험에 참여한 이용인들은 처음 접해보는 3D 펜 아트, 모바일 미술에 관심을 보이며 작품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까 만든 거 재밌었어요. 특히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미술은 동호회가 구성될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크린 터치도 해보는 그림은 처음 해봤습니다. 살짝 떨리기도 했지만 잘 해냈습니다. 감동4U, 체험 이용인들과 재능 기부자들이 전하는 나눔의 기쁨 실천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평생학습, 내 삶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180개 평생학습 도시와 342개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국민이 참여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11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4일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언제든 누구든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는 비전 아래 장애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베리어프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원래 2년 만에 열려야 되는데 이번에 3년 만에 열리게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해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08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축제를 한번 개최한 바 있어요. 근데 다시 지금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리게 된 것은 순천의 자연과 생태 또 학습이라는 오래된 컨텐츠를 살려서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빛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대면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관람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수칙을 준수하면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 시대 더 나은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이 도시 성장 동력이 되는 3E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모인 전국 180개 평생학습 도시들은 2021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순천 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평생학습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